그러니까 이제 혈전이 누구에게나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 나는 혈전이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네. 누구나 생길 위험이 있고 다만 그 혈전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혈전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전이 잘 생긴다? 김희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고 혈전이 생기면 우리 현대인이 누구한테나 다 혈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X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 어떤가요? 예,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이번에도 O입니다. 네. 혈류 정체는 혈전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게 되면 혈류 정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동맥과 정맥의 혈관이 있는데 동맥은 심장에서 펌프 지나는 힘으로 우리 조직의 모세혈관까지 이제 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맥은 단순히 우리 팔이나 다리에 있는 근육의 힘, 즉 쥐어짜는 힘으로 피를 심장으로 올려 보내게 되는데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피를 짜주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혈류가 정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것도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발생하는 그런 혈전이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아주 쉽게요. 오래 앉아 있는다는 기준이 한 30분? 1시간? 뭐 5시간? 뭐 이런. 평상시 그분이 얼만큼 혈관 건강이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적어도 한두 시간에는 한 번씩 일어나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휴, 뭐 말씀 듣고 나니까 겁나요. 지난 주말만 해도 사실 주말에 밀린 드라마 본다고 앉아서 네. 드라마 그러니까요? 보고 있으면 선호 씨가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고 있거든요. 아침에 네. 아침마당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실 거니 쭉 보시고 나면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거니까 네. 지금 보실 때 좀 일어나셔서 보시면서 손발도 운동도 좀 하시고. 터시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우나를 자주 하면 혈전이 잘 생긴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우나를 오래 하면 고혈압 환자한테도 안 좋고 안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사우나 예. 오래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애매하죠. 사우나를 하면은 뭐 몸에 네. 좋다는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네. 네. 정답이 뭘까 저도 고민이 돼요. 그런데 네. 정답은 이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모군요. 약간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핀란드에서 한 15년간 1,800명을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연구 결과 사우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뇌졸중이 생기는 위험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결과를 네.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혈압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우나 갔다가 갑자기 차가운 데로 냉탕 온탕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많이 아, 네네네. 흘리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은 고혈압이나 이런 질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사우나를 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시죠. 네.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면은 몸 안에 탈수가 증상이 생기겠죠.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탈수가 혈전 생성을 잘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사우나를 할 때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현명하게 사우나를 하고 또 혈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이제 사우나가 좋기만 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뭔가 좀 혈액 순환이 탁 되면서 시원하면서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이러면 혈액 순환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고혈압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거나 또 심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되는 분들은 꼭 조심하시고 또 이런 거 즐겨 하시는 분들은 꼭 수분 섭취 중간 중간 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레몬탕 왔다 갔다 하면은. 네. 남자들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잘못된 거예요. 네, 자 혈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마지막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아침을 자주 걸으면 혈전이 잘 생긴다? 김혜연 씨. 저는 올 것 같아요. 사실은 X를 들고 싶은데요. 예. 아침을 걸은다고 해서 혈전이 생길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침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침을 꼭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어떨까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예, 맞습니다. 아이고 맞히셨네. 그런데 김희연 씨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침에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네. 거하고 네. 아침을 거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침을 걸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부대껴서 하루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연구를 했어요. 오, 네. 근데 그 결과는 아침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이게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네. 콜레스테롤, 비만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런데 이 아침을 이렇게 그 저기 먹을 때 사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졸려 죽겠는데 네. 기름진 삼겹살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라도 아침을 먹어주는 게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